most dictionaries 대부분의 사전들은요 list 이 동사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포함시키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포함시킨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사전은 유명인 이름 포함시킵니다. 사전 딱 찾아보면 유명한 사람 이름 딱 나와요. 시킨다. 자, the editors must 되겠습니다. 이 편집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편집자들은 must make difficult decisions 되겠습니다. 여기 make 뭐뭐 decision 이제 뭐뭐한 결정을 하다 이런 뜻이죠.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whom to include 되겠습니다. 누구를 추가하고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다 include니까 누구를 제외하는 거지. 의문사투 나왔죠? 이거 의문사투죠? 의문사 플러스 투 정사. 그죠? 의문사를 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이런 뜻입니다. 의문, 후가. 왜냐면 목적격이니까, 홈은 목적격이니까.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지를 제외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 해야 합니다. 누구죠? 편집자. 웹스터스 뉴뭐 이거 있어요.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런 사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leaves out 이걸 leaves out 누락시키는 겁니다. V1, V2 누락시켜. 또는 빼다, omit 뜻인데 빼다. 이 사람은 빼고 있어요. 이 웹스터 사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웹스터 사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웹스터 사전이라는 것은 이 웹스터 사전이라는 것은 리스트 포함한다. 이 사람 빙 커시비 포함하지만 밥 호프는 포함하지 않고 이 사람을 포함하고 밀리메이스 포함하지만 메이킹맨트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가르치겠습니다. 자, 엑스큐티브 에디터 되겠습니다. 편집국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편집국장. 이 편집국의 장이란 얘기죠. 왕, 그 제일 높은 사람이란 얘기죠. 에디터의 짱. 그래서 엑스큐티브는 뭐냐면 중역이란 뜻입니다. 중역 또는 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은요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이름이라는 것은 자, are chosen 수동태니까 선택되는 거죠. 자, based on 어디어디에 이제 근거하여 선택됩니다. The frequency 빈도에 의해서 뭐의 빈도? 사용 유진 명사입니다. 사용 빈도에서 선택되고요. 그리고 their usefulness 유용함에 대해 유용함 때문에 선택되는데 to the leader 누구에게 유용한 거냐면 독자들에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뭐지? 선별 기준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뭐냐면 1번 빈도, 2번 유용함. 1번의 사용 빈도, 2번은 독자들에게 주는 유용함.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according to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따르면, 그에 따르면, 그에 따르면, 그러나, 이 엔터테이너스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살아있는 얼라이브는 살아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연예인들은
not included. 포함이 안 돼요. 수동태죠.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or that very reason 되겠습니다. for는 때문에란 뜻이에요. 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엘튼 존, 폴 맥카트니는 aren't in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ren't in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사전 안에 없다. 사전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마릴린 모노,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라는 것이 이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면요, 그때 이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었어요. decade라고 수십 년입니다. decades 수십 년, 수십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